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의 마태홍치입니다. 굉장히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서 아버지 따라서 그냥 회사원.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셨는데 회사 일로 가족 챙겨주신다고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 꼭 출장 갔다 오시면 저희 좋아하는 선물 잊지 않고 사오시고, 저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굉장히 정말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. 그러다가 꿈이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한 분에 의해서 배우로 바뀌게 되고, 빅히트에 캐스팅이 되고 나서는 또 이렇게 가수의 꿈을 갖게 되었죠.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가 하고 싶었는데 배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이제 다양한 그 배역에 따라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다양한 일들을 배워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, 이제 아이돌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이제 이상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. 팀이 갑자기 저 버스 내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붙잡고, 와, 전 태어나서 당신 같은 얼굴 처음 봤다고. 아, 진짜? 네? 아, 제발 저희 회사에 이런 거 안 했잖아요. 시원시원하다. 이거는 안 했어. 아, 토크가 시원해. 방송이잖아. 방송이니까 좋아, 좋아. 그래 나는 거지. 아, 좋아, 좋아. 아, 제발 저희 회사에 오디션 한 번만 봐달라. 우리 회사에 이분이 대표님으로 계시는데 아마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보면 아주 눈이 번쩍 뜰 거다. 아, 진짜. 야. 이 노래 2M 선배님의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. 제가 저희 회사 빅히트 오디션을 볼 때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. 정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었어요. 근데 내가 먼저 오고 정보이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렇게 왔었지. 그치? 연습실에 알지 갔다? 아니야, 내가 누나 하루인가 이틀 먼저 왔지. 계약은 내가 너 먼저 했어. 계약은 너가 먼저 했는데 내가 그 연습실에 앉아있어. 내가 남준이 본 거는 하루 이틀 그거 아니야. 그 중학교 때 SM 길거리 캐스팅이 됐다고. 네. 오, 진짜요? 네, 됐었습니다. 오. 근데 왜 안 봤어요?
이게 사실 한번 봤어요. 봤는데 연락이 또 왔었어요. 근데 가지 않았어요. 무서워서? 네. 오디션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. 오디션 때는 정말 어떻게 뭘 해야 될지, 어떻게 듣고 어떻게 뭐 불러야 될지, 뭐 박자 뭐 이런 게 그냥 다 몰랐고,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제 20살, 21살 연습생 되기 전까지는 노래에 전혀 흥미가 없어서 노래를 전혀 안 부르고 있다가 21살, 뭐 20살 이때부터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재능이 그렇게 특출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제자가 있다면 내가 발전이라기보다 변화를 한 제자가 방탄의 석진이었어요. 김진이. 배우 발성을 먼저 배우고 온 친구들은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힘든데 진이는 겉으로는 아 못해요 이러는데 정말 연습을 많이 해요. 지금도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. 네.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. 그냥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또 고음 부분에서도 정말 고음 뚫고 싶어서 며칠 동안 악을 써대다가 무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고음 부분 가지고 싶었어요.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줘요. 저희 팀에서 저희 팀 색깔을 더 돋보일 수 있게끔 호텔 방에서 혼자 새벽까지 계속 연습하는 형도 진영이고 처음보다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여유도 있고 뭐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정말 사람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걸 하는구나를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를 하면서도 이 길이 맞을까라는 의심으로 시작을 못한 것들도 많네요.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네요. 이제 저희로 인해 여러분들이 늘 즐거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. 노래도 하고 춤도 배우고 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손키스를 보냅니다.